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터진 이후 폭스바겐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최대 1,100만 대에 대해 리콜을 단행할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아직 리콜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훈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오는 7일 독일 당국에 배기가스 조작 사태에 대한 수습 방안을 제출합니다. 다음 주 중 문제의 디젤 차량 리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제 관심은 배기가스 조작 차량의 리콜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시험 모드에서만 자동으로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켰던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값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작업인데다 리콜 과정에 필요한 비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감 장치가 계속 작동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콜 비용이 최소화되는 대신 전 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비 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소송 등 힘겨운 과정도 예상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비와 출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연비 보상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문제의 차량은 질소산화물을 모아 연소시키는 LNT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연비와 출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이지만 저렴한 가격이 장점입니다. 폭스바겐이 속임수를 써가며 LNT 방식을 고수한 것도 가격 경쟁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리콜을 할 경우 이를 SCR 방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SCR은 요소수를 사용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산소로 환원시키는 화학적 방법입니다. 연비와 출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대신 가격이 비싼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 리콜 대상 차량 수가 1,100만 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임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비 보상이냐, 1,100만 대로 예상되는 리콜 차량에 고가의 저감 장치를 달 것이냐, 존폐의 기로에선 폭스바겐 그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